진영동 진영동.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오디션을 같이 본 거래요. 춤과 노래가 다 월등히 내가 좋았다라. 따봉. 예전에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최진열이라는 이태원에 되게 유명한 DJ 형님이 계셨었어요. 이수만 선생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갖고 SM의 매니저가 되시면서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. 이제 저는 이제 댄서였었고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제가 춤추는 곳에 와서 저를 보려고 오시기까지 했었어요.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춤들을 막 이렇게 추고 막 그리고 이제 노래 오디션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진미령 선배님의 아하, 이제 다시 믿을 수가 없어. 조화문 선배님의 이 밤을 다시 한번, 이 밤을 다시 이렇게 세 곡을 오디션 곡으로 봤는데 정말 노래를 지질이 못했어요. 나두고 떠난 그대가 왜 울면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. 너 오디션에 다 보고 이제 가 있어 연락 줄게 이러고 이제 어느 정도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. 자, 오늘부터 너는 경희대학교에서 성악의 기초 발성부터 트레이닝을 받는다. This is Sparta. 그래서 트레이닝을 딱 받는 중에 이수만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, 저는 몰랐는데 이제 서태지 와이드 이준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오디션을 같이 본 거래요. 이준호 형을 따라서 이상우 선배님의 연습하는데도 쫓아갔었고, 그 당시에 이제 이준호 형은 막 기타도 치면서 막 저한테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랬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랬을 때 아 되게 부러워갖고 나도 가수하고 싶다 이랬는데,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선택을 하셨다고. 와우. 춤추는 사람 가운데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고르게 되다 보니까 현진영이라는 친구를 고르게 됐고, 그때는 뭐 그냥 그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춤과 노래가 다 월등히 내가 좋았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아 이수만 선생님이 그래도 나한테 조금 애정이 있으셨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, 어떤 애인지 보러 오셨을 때 사모님하고 동반해서 같이 오신 적 있어요.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어요. 따봉입니다. 너무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아 언제 나오지? 조바심 그런 거는 좀 있긴 있었는데, 그때마다 선생님이 기초를 잘 다져서 나가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불안하지 않게 다독여 주시고. 선배님이시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잘 통해갖고요 모든 게.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편하고 재밌어요 저는.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죠. 제가 소년과장 아닌 소년과장이었기 때문에 뭐 연습생으로 이제 성악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, 이제 앞으로 이제 댄서의 그 일은 그만둬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, 다행히 이수만 선생님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나 아버지의 병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. 와우.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. 그 이제 나는 윈드밀이라고 헤드스핀이 주 종목이었고, 이미 그거를 다 어느 정도 마스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